그때 봤던 상대빌로 하실 거예요. 어, 아니요. 상대빌이 월세가 130이었는데 그때는 뭐 하도 나는 빨리 나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까짓 거 130, 뭐 20평이면 내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음날 이제 좀 생각해보니 국장님이랑 샤넬이 좀 더 매물 좀 보자, 어떻게 하나만 보고 결정하냐 이래가지고 그래요 뭐 몇 개 좀 더 보죠 이래가지고 구하면 구할수록 아 130 좀 센 거 같은데 그런 생각 들어가지고 여러 개 보다가 더 좋은 데를 발견한 것 같아요. 많이 볼수록 좋다고 하니까. 예. 네. 여기는 천에 80인데 또 부동산 아주머니가 또 잘 말해가지고 5만원 깎았어요 월세를. 그래가지고 근데 할머니가, 집주인 할머니가 통이 커가지고 아유 깎아버려 그래서 5만원 깎고. 부동산이 또 복비 받잖아요, 수수료. 복비가 0.9%인 거예요. 그래서 아이고 왜 0.9%래 이러면서 0.7% 해버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아유 부동산 미안해 이러면서 0.7% 깎아가지고 복비도 깎았어. 아 진짜 통이 커요. 쿨해요 진짜. 어 할머니가 어 장난 아니야. 쟤는 왜 자꾸 격려하는 거야? 되게 좋았어요. 근데 저를 엄청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. 그래서 품격을 봤어. 그 건물주의 품격을 봤어. 아 돈이 많으니까 약간 좀 갑질 같은 거 할 줄 알았더니 전혀 안. 네. 진짜 그 하면 부자예요. 장난. 인상이 너무 많은 데인데 인상이 진짜 너무 많아 들어서 와 다른 사람 보러 왔는데도 나한테 줬어요. 그 사람들 거르고 인상이 너무 많은 데서. 네, 할머니가 사람 그 뭔가 보시나 봐요. 아니, 싫으네. 아 밑에 한의원도 있어요. 어 인봉요. 네 한의원 있어서 뭐 손목 봐도 샤넬이 저한테 맨날 그랬어. 이 형은 뭐 없는데 인봉만 터져가지고 길에서 굶어 죽어도 모르는 사람이 재진해 준다고. 그 정도의 인맥이 있고.
아, 샤오이 좀 잘하네. 소담이랑 다르고. 아, 무슨 호밍기야? 돈복 진짜 그거죠. 타고 나는 거예요, 돈. 아니씨 후딜이 얼마나 돼. 샤오유가? 그러니까 소담형처럼 리벤지 패턴을 쓰라고. 초장에 이렇게 바로 잡으면은 안 한다고. 아이고 씨 참사. 아, 받아보고 싶다. 유화각 제시나요?
와, 닿네. 어, 안녕하세요. 얘 나왔을 때가 사람들이 제일 충격이었는데 갑자기 왜 나와? 뭐 이러면서. 보면 알죠. 와, 방금 알았다. 녹티스는 상보를 반시계로 피하네. 이 안 피해지는데? 이러면 이제 샤오 입장에서 할 게 없어지는 거거든요. 주력기 두 개가 지금 피해지면 뭐야. 얘는 왜 피해지는 거야? 오빠 피했죠 반시계로. 죽었다 넌. 한번 써봐, 한번 써봐. 13 이렇게 아프거든. 보라명이요? 보라명이 84인가 그랬어요. 저보다 한 살 많아. 저 하단 반시계 피한 거 봤죠? 여러분? 상보도 반시계 피하고 죽었다. 네, 때에 맞게 또 해야죠. 원래 넘진 예전에도 많이 했으니까 대회 때.
와, 상부 반씩 피해지니까 진짜 할만 난다. 너는 답답하겠지만 난 매우 할만하다. 어, 뭐 이거? 아, 잠시만. 원래 시계로 피하는 건데, 정석이. 어, 13도 이렇게 좋아. 오, 나 처음 들어보네, 워터픽. 물총? 아, 그런 게 있어요? 어, 처음 들어봤다. 와, 그래도 병이 좀 많네. 지렸다. 아, 진짜요? 상보 반시계 잘 펴주고요. 그건 안 되네. 바로 기상 없어야 되는 거야.
헬로 사비. 아 갔다. 아.